번역과 세계문학 다시 쓰기 여섯 번째 이야기로 만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는 멀리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노라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로 세계문학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희곡인데요. 현대극, 사실주의 연극, 사회극 또는 문제극을 연 최초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벌써 150년 전 작품이고 희곡인데도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고, 무엇보다 여성 해방 운동, 부녀 해방 운동의 기폭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 문학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찾아 읽게 되는 말 그대로 세계 문학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노라죠.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셜록 홈스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일 겁니다. 노라라는 여성은요, 아이 셋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이제 변호사인 남편은 이제 막 은행장이 됐습니다. 남편이 노라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맨날 나의 종달새, 나의 다람쥐 이렇게 불러주면서요. 아주 행복한 여성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하룻밤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노라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은행 다니면서 슬쩍슬쩍 돈 빼돌리다가 들켰거든요. 그래서 잘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라한테 와서 당신 남편한테 잘좀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진 괜찮은데요. 슬쩍 압력을 가합니다. 지금 나안 도와주면 노라 당신 잘못도 터트릴 거다. 그럼 당신 남편도 아마 망할걸? 당신 옛날에 수표에다가 가짜 서명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거 남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요. 노라는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돈 빼돌린 게 아니라고. 사실 옛날에 자기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제 의사는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좀 요양하고 오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때 자기 아빠 서명을 대신했어요. 불법이죠. 남의 서명을 대신했으니까. 그때 사실 아빠가 막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아, 내가 내 남편 위해서,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빠 서명 대신했지만 그게 뭐 가족 사이에 큰 잘못도 아니고 또 금방 갚았어요. 아마 당신이 그거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나를 더 귀하게 대접하지 않을까? 내가 남편 살렸으니까.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남편은 진작 죽을 판이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비웃습니다. 그건 그거고, 당신이 남편을 살렸건 아빠를 살렸건 범죄는 범죄지. 당신이 여자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법이라는 게 그런 거안 따지는 거야. 100번 맞는 말씀이죠. 이게 폭로되면 이제 막 승진해서 행복에 겨워하는 남편이 은행장에서 쫓겨날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유럽에서도요, 여자가 감히 은행에서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남자들 역할이거든요. 지금 21세기에서 보면 구닥다리 옛날 얘기 같지만 여성에게 투표권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일찍 시작한 데도 있지만 대개 1910년대쯤 들어와서거든요. 이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선진 유럽에서도 여성이 은행에서 돈 빌리고 집 사고 파는 것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자, 노라는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말이야, 남편 목숨 구한 여자라고. 지금 이 행복한 스위트홈을 누가 만들었냐고. 자기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결국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인 게요. 남편이 자기를 감싸줄 줄 알았는데 버럭 화를 냅니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이러면서요. 사실 노라는 남편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반응은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어찌해서 그 남자가 노라 협박한 거 반성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는 나대로 마음 다잡고 착하게 열심히 살게. 그런 편지 보냅니다. 이야, 너무 해피엔딩이죠? 다잘 풀렸네요. 남편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럴 줄 알았다. 다시 나의 종달새, 나의 다람쥐 이러면서 또 귀여워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라가 진지하게 이 남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남편 맞나? 내가 아내 맞나?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시 나의 종달새, 나의 다람쥐.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이 남자 종달새고, 이 남자 다람쥐고, 결국 장난감, 인형이구나. 그래서 집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떠나고, 아이 셋 내버려두고, 문 열고, 당당히 나갑니다.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뭐, 너무 잘 이해되죠.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여성이죠. 이게 왜 여성 해방이고 페미니즘인지 확 와닿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온 유럽에서 난리가 나죠. 극장마다 이게 뭐냐 소리 지르고 신문에서 난리 나고 결국 다시 노라가 주저앉는 장면, 집 나가지 않는 해피엔딩으로 결말 바꾸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줄거리 얘기부터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여자가 집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이라는 건 아빠의 집, 남편의 집, 그리고 아들의 집이죠. 가부장들의 집이. 여성 자신의 집, 딸의 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나간다는 건 남자들의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남자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가정, 법률, 사회, 경제, 제도, 종교, 이 모든 것들에 맞서서 여자도 한번 세상 속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요. 배우고 또 바꾸려고요.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서요. 물론, 수표에 서명도 함부로 못하는 시절에 집 밖으로 나가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할 겁니다. 밥 먹기도,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 게 뻔합니다. 그래도 나가야죠. 그렇게 여성의 20세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멋진 이야기. 유럽에서도 야단법석이 났지만 아주 빨리 동아시아에도 알려지고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여성의 20세기도 바로 이 작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역시 일본에서 맨 먼저 번역되긴 합니다만 너무 잘 번역해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여성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입센을 번역해서 근대극, 연극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역시 중국과 한국이 진짜 재밌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1918년에 처음 번역됐습니다. 신칭옌, 신청년이라는 잡지에서요. 이 신청년이 바로 1919년 오사운동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이렇게 한우 통째로 입센 특집호를 만들었습니다. 입센주의 먼저 소개하고 노라라는 제목으로 전부 완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적, 그 밑으로 어린 에열프, 입센의 전기 조금씩 나눠서 몇 차례로 연재했고요. 이렇게 한 호를 완전히 입센 특집으로만 채웠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노라하고 바로 뒤에 실린 국민의 적이라는 작품이 나란히 번역된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이두 희곡이 맨 처음에 같은 잡지에 동시에 번역됐거든요. 책으로도 단행본으로도 같이 나왔고요. 항상 이 둘이 짝을 이루는 작품이고 입센 작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시차는 조금 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국민의 적이 절대로 번역될 수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왜요? 뭐 국민 없잖아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형의 집도 여자가 집 나가는 얘기만 해도 꽤나 불온한 거였거든요. 공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번역하고 환영받은 작품이 바로 인형의 집, 노라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종신대사는 이 노라를 번역한 후스라는 미국 유학생이 1919년에 이제 노라를 번역한 바로 다음 해 중국 여성이 집 나가는 이야기로 창작한 희곡입니다. 역시 신칭옌, 이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발표됐고요. 그리고 맨 앞에 실려있는 입센주의를 쓴 것도 역시 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긴 했는데, 자, 이번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자가 집 나가는 얘기,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는 이야기가 뭐가 그리 대단했던 걸까요? 사실, 노라 정도만 돼도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요? 남편이 변호사고 은행장인데? 게다가 뭐 여자 때리고 가부장적이고 뭐 그런 놈도 아니에요.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맨날 나의 종달새 나의 다람쥐 이러면서 너무 예뻐해요.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쿠키와 사탕이 있고 자, 150년,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족, 스위트홈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그런 스위트홈을 건방지게 닥차고 문쾅 닫고 나가는 얘기가 먹힐까요? 이해가 될까요? 1919년이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스위트홈 자체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아예 상상도 안 돼요. 문학 작품에서나 슬쩍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그런 스위트홈 가져보자고, 그런 꿈 한번 꿔보자고 막 근대화 운동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도 잘 실현되지 않아. 현재도 여전히 꿈일 뿐이지만요. 아니, 그걸 대체 왜 번역하고 뭐하러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노라라는 여성이 부르주아 상류 여성이라는 거, 스위트홈의 안주인이라는 거잘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남자에게서, 집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특별하게 봤던 겁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자각, 자아라는 게 보이니까요. 여성의 자각, 여성의 자아라는 게 보이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유럽의 노라는 절대로 봉건적인 가부장제에 맞서 싸우거나 5000년 유구한 전통에 저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자유연애 하러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해됐던 겁니다. 물론 후스는 이 작품을 아주 잘 번역했지만 조금 이상하게 이해되고 다르게 수용된 거죠. 마치 반봉건, 반전통의 혁명투사처럼요. 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 해, 11월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놀랍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 평범해서 묻힐 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우전, 조정이라는 여성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25살, 이 여성이 시집 가는 날 꽃가마 안에서 자기 목을 칼로 찔러서 죽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서요. 강제로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가는 게 싫어서요. 지금 스위트홈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유연애, 연애결혼, 내 마음대로 상대방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시대의 목표고 정신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음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곳곳에서 또 다른 수많은 자우전들이 결혼하는 날 도망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고, 목매 달아 죽고, 강물에 몸 던져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 하지만 들리지 않는 침묵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남편에게 저항하고 가족이라는 전통과 관습에 맞서서
싸웁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워 나갑니다. 이 좌우우전이 하필 후난성 창사 사람인데요. 이 창사라는 도시에 유명 인사가 있죠. 그때 마오쩌둥이라는 청년이 이런 여성들 자살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서 분노하죠. 그래서 신문에 10여 편의 논설을 발표해서 여성해방운동, 남녀평등운동을 촉구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사운동의 시대정신을 잘 담고 있고 또 여성이 오사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아까 살짝 봤던 것처럼 이 노라를 번역한 후스가 종신대사라는 희곡을 창작해서 바로 자유연의 연애결혼 부르짖습니다. 노라가 자유연애하고 연애결혼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작품인데도 그랬습니다. 자, 1922년 조금 있다가 어우양 위첸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말괄량이라는 희곡을 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젊고 예쁜 첩을 사들여 옵니다. 그러니까 신여성 부인이 칼을 턱 꺼내놓고 나 집 나간다. 어린 이 여자애도 첩으로 데려온 이 여자애도 내가 데리고 나가서 제대로 공부시킬 거다. 돈이나 내놔라. 이런 집구석에 있으면 다 망한다. 이러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노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노라 이야기가 된 거죠. 자, 1923년 루쉰이 베이징 여자대학에서 여학생들 모아놓고 희한한 연설을 합니다. 강연 제목이 집을 나간 노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뜻입니다. 얼핏 제목만 보면 함부로 집 나가면 안 된다고 좀 반동적인 강연처럼 들립니다. 그쵸? 중국에서 여자가 집 나가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유럽에 있는 노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자가 집 나가면 먹고 살 방법도 없어요. 여자가 구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거든요. 개고생하다가 남는 길은 딱 두 가지죠. 뭐겠어요? 노라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집으로 남편에게 기어들어오는 것. 그나마 어차피 남편이 여자 때리고 술 먹고 개집질하는 그런 개차반도 아닌데요.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아니면 그게 싫어서 끝까지 버티면 유일하게 끝까지 남는 미천. 바로 자기 몸뚱이로 비천하게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남죠. 자, 그러니까 루신 말씀이 자, 그러니까 무작정 집 나가는 게 답이 아니다. 여자가 경제권 먼저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멋진 말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 중국 봐라. 여기 있는 의자 하나 저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피 흘리면서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목숨 걸어야 한다.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그렇게 모든 게 어렵다. 여성 해방,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루신이 보수적이고 반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자, 의자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이 경제권 갖기 위해서, 여성이 자유연애, 연애결혼 쟁취하기 위해서, 여성이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 자기 집에서부터 경제권 쥐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연애, 연애결혼에 낭만적으로 취하는 건 제대로 된 방법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25년에 샹스, 죽음을 애도하며 라는 소설을 씁니다. 루신 소설이 워낙 몇 편 없긴 한데 여성 문제 다룬 건 한 두어 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루신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신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1926년 꼬모로라는 작가가 세 반역적 여성, 세 명의 반역적 여성이라는 희곡집을 내놓습니다. 이 꼬모로 얘기는 다음 여덟 번째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노라 이야기는 원래 반봉건, 반전통 얘기도 아니고 자유연애, 연애결혼 얘기도 아니고 스위트홈 박차고 나와서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얘긴데
그런데 지금 스위트홈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중국에서는 가부장제에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여성이 가문에 맞서고 인습과 싸우는 그런 얘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노라와 중국의 노라가 엄청나게 다른데 비슷하거나 똑같은 노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노라는 집을 나가는 혁명의 실천가, 여성 해방의 투사, 반봉건적인 근대 혁명 전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고 아빠의 집에서 벗어나고 아들에게서 독립한다는, 동양식으로 말하면 삼종지도를 버리고 가부장제를 버리는 일이 바로 시대 정신이고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먼저 입센이었지만, 입센조차 못할 일을 해낸 것, 입센이 뜻하지도 않았던 일을 시도한 것은 바로 번역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번역의 힘이고,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동아시아인들만이 읽을 수 있는 세계 문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땠을까요? 중국과 비슷한 시기, 1919년 3.1 독립운동이 끝난 다음에 백화 양건식이라는 번역가가 인형의 집을 처음 번역합니다. 그것도 신문에 연재하면서요. 양건식은 식민지 시기에 가장 많은 양의 작품을 번역했고, 특히 중국 문학 번역의 최고 1인자였습니다. 사실 나이가 좀 많은 편, 조금 윗연배였는데도 이 초창기의 젊은 신여성 그룹과 협력해서 이 멋진 작품을 번역합니다. 바로 나혜석, 김일엽 같은 한국 신여성 운동 1세대와 손을 잡은 건데요. 원래는 양건식이 신문에 번역해서 연재하고 신여성 그룹이 또 공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당국에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자가 젊은 여자 하나가 집 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걸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신문에 연재할 때 나혜석이 이렇게 노라의 노래를 지어서 실었습니다. 당연히 입센의 원작에는 없는 노래죠. 중국에도 이런 노래는 없고요. 신문에 연재될 때 삽화 역시 나혜석이 그렸습니다. 매일 그리는 삽화가 아니라 딱세 컷만 이렇게 그려서 작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작품이 3막 작품이거든요. 자, 나혜석이 또 최초의 근대 여성 화가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여성 그룹의 음악, 미술이 결합된 근대 희곡이 탄생한 거죠. 신문 연재 끝나고 나서 단행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원작 제목도 이렇게 노라라고 밝혔고, 제목은 조금 바꿨군요. 표지 그림 서양식이군요. 자, 비슷한 시기에 이상수라는 번역가가 또 다른 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상수는 아주 순한 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상수는 인형의 집 말고도 해부인, 바다에서 온 여인, 또 같이 번역했습니다. 아까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인형의 집하고 짝을 이루는 작품이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죠. 일본에서는 민중의 적이라고도 번역하고 인민의 적이라는 제목도 쓰는데요. 제목만 봐도 식민지에서 절대로 번역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대신에 해부인, 이 바다에서 온 여인이 짝을 이룬 겁니다. 역시 여성이 집 나가는 문제. 그런데 집 나가려다가 다시 남편한테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두 작품은 아주 다른 경향인데 말이죠. 어쨌든 식민지 시기에 입센이 번역된 건 이렇게 양건식의 노라, 이상수의 인형의 가, 그리고 해부인, 이렇게 세 작품뿐입니다. 자, 양건식이 번역한 이 노라.
이 책에도 또맨 앞에 노래 악보와 가사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혜석이 작사한 노래입니다만 처음에 신문에 발표한 것하고는 다른 완전히 새로 만든 노래입니다. 두번 노래를 만들었던 거죠. 신문에 연재할 때한 번,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또한 번. 이 책에는 서문과 머릿말, 서문, 머릿말이 이렇게 두 편씩 붙어 있고, 맨 뒤에는 신여성 그룹의 리더 김일엽이 발문, 꼬린말을 또 썼습니다. 책 나오자마자 현철이라는 극작가가 서평도 발표했습니다. 서평은 이 책에 실린 건 아니지만 문학 작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서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글입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이 서문들 발문들 중에서 바로 이광수 글인데요. 이광수 서문 읽어보면 굉장히 묘하고 좀 착잡합니다. 제목부터가 노라야 하고 여성들을 부르는 제목이죠. 약간 기분 나쁜 제목인데 실제로도 그래요. 루쉰이 베이징 여자대학 여학생들 앞에서 강연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노라들아, 자, 제멋대로 날뛰고 함부로 집 나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럴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식민지 실정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남자는 남자 역할 있고 여자는 여자 역할 있는 거라서 그렇다. 이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다른 서문이나 발문들은요, 다 여성 해방, 남녀 평등 주장하고 이 작품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얘기하는데 이광수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광수가 역시 좀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가부장제의 틀에 붙잡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봉건적인 가부장제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조선의 실상이죠. 그것도 엄연히 식민지 체제에서 신음하는 조선의 현실이라는 점을 가장 똑바로 직시하고 있는 거죠. 뼈아픈 대목이면서도 또 아주 흥미로운 풍경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중국하고는 또 완전히 딴판인 번역이라는 걸잘알수 있죠. 입센의 원작하고도 다르고요. 물론 중국에서 후스의 번역, 또 한국에서 양건식의 번역 모두 좋은 번역, 성실한 번역입니다. 각각 영향력도 컸고요. 그런데 번역하는 맥락이 다르고 번역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죠. 역시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아주 특별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진짜 재밌고 특별한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원작을 놓고 완전히 다른 번역이 나왔다면 그걸 또 다시 쓰기 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재밌고 더 특별하겠어요. 자, 바로 그 이야기가 다음 제8강에서 이어집니다. 19세기 유럽의 부르주아 여성, 노라 이야기와 몇천 년전 중국의 미녀, 서시가 만나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